합니다. 하나, 둘. 집. 146억 원이 편성되어 지금까지 69억 원이 집행 완료가 있습니다. 편입토지 보상 앞으로도 도로중재과 전 직원은 27년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아울러 전남발전과 동인의 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현황님이 있습니다. 품질관리 실적입니다. 토공 진해력 시험 그렇습니다. 기차의 부산과 나중 왔죠. 네, 맞습니다. 예, 약국 구간이요. 네. 그럼 지금 되고 있잖아요. 네. 오늘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나주에서 이 순천으로 아주 복잡한 길을 거쳐 오셨단 말입니다. 네. 그 나주에서 순천을 잇는, 즉 동부를 잇는 그 내륙 도로의 필요성. 공원하는 도로입니다. 근데 그 도로망에 예, 그닥 역할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.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면 아마 그런 민원들이 편의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신호등으로 해놓으니까 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외로 많은 민원이 있었겠죠? 예, 많은 민원. 교통량 저서가 2000대 한국 교통량 2000대 갖고 확보장을 하시고 요국도 국지도 국지도에 이 확보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다른 목적으로 정지성을 했답니다. 지금 보면은 지금 2019년도에 사업이 시행됐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좀 60% 정도의 나가능성이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나가능성하고 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순천만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여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년도에 발주해서 2년 동안 토지보상금 손 집값이 한 89억 정도가 되고 있고 또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설계 부분은 지역을 잘 아는 저런 도에서 설계 공사하는 데 이익이에요. 이거 이 시스템 안 바꾸면은요 앞으로 이렇게 뭐 국주도가 많이 나왔습니다. 조금만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이제 부지를 이제 마련하는 것입니다. 예. 이상 마치겠습니다. 네, 우리 주민들 지금 현재 당초의 공정 기간은 49%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 요인 또 효율성 극대화 네, 이런 부분들인데. 오늘 제가 와서 느낀 것 보면은 밟아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가능 상임위원회 때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종전 우리 원님들이 계속 공사를 입찰한 거 당초 계획이 5년이었죠 예 다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이 밑에가 지금 삼각형 지방하층입니다. 지방하층에서 네, 일단은 그 애령축구를 일단 설치해가지고 애령축구를 물을 받아가지고 도구로 돼가지고 가벼운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촬영합니다. 자, 하나, 둘 화이팅! 하나, 둘, 셋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